안녕하세요. 다육스토리입니다. 네, 또 오늘은 또 제가 또 이렇게 분갈이를 하려고 예, 꺼냈습니다. 요 아이는 스타마크 철화인데요. 예, 다육이 사랑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아이입니다. 스타마크 철화가 잘 없는 아이죠. 예, 그래서 하나 데리고 왔고요. 요 아이는 이렇게 하얀 꽃이 피는 안델이라는 아이입니다. 하얀 꽃이 이렇게 폈어요. 예, 이 꽃이 계속 피고지고 한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반데리가 또, 아프리카 식물인데요. 요즘에 한참 또 인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한번 또 이렇게 이쁜 꽃이 펴 있길래 하나 또 데리고 왔습니다. 네, 그리고 요 아이는 천우엽 변경인데요. 네, 제가, 이웃님한테 또 얻었습니다. 아, 조금, 싸게 샀죠. 예. 얻은 게 아니고 사게 좀 싸게 샀습니다. 예, 그래서 이 천우엽 변경을 이렇게 분갈이를 해보려고 이렇게 세 개를 분갈이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예, 분갈이는 방울토로 가지고 합니다. 예, 방울토는 다육이가 방울방울님 채널에서 출시한 방울토입니다. 예, 다육이가 건강해지는 배양토죠. 네, 여러분들도 써보시는 분들은 많이 또 아실 텐데요. 한번 아직 안 써보신 분들 한번 써보시고요. 예, 방울토가 아주 좋답니다. 예, 뿌리 활착도 빠르고요. 엄청 좋아요. 예, 실시간 방송에서 구매하시면 또 10% 할인까지 해주시니까 예, 착하게 구매할 수 있고요. 분갈이 하려면 또 턱을 털어야겠죠. 네, 요 스타마크부터 털게요. 스타마크 철화입니다. 예, 이 철화가 잘 없는 아이인데요. 네. 흙은 아주 좋네요. 네, 흙이 엄청 좋네요. 조금 어리어리한 아이라서 조금 더 달궈야겠죠. 네, 이런 아이 데려다가 철화가 이런 아이 데려와서 기르다 보면요, 엄청 또 부쩍부쩍 크더라고요. 조금 큰 화분에 심어 놓으면요, 그 화분만큼이나 금방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큰 화분으로 심어 주려고 합니다. 네, 전화가 오는 바람에 제가 통화를 한참 동안 했네요. 예, 네, 하면서 이렇게 또 흙을 털고 있었습니다. 예, 네, 천우엽 변경이 이렇게 완전히 강몸이었네요. 예, 저는 이런 아이를 한 번도 키워보지는 않았는데 또 놀랄하게 이뻐 보여가지고 하나 달라 그래갖고 가져왔습니다. 이 화분에 스타마크를 심어볼게요. 제가 쓰는 흙을 살짝 밑에다 놓고요. 방울토를 올립니다. 방울토는 다육이가 방울방울님 채널에서 출시한 방울토죠. 뿌리 건강에 좋고요. 예. 뿌리 활착도 빠르고 무름도 안 생기고 예. 다육이가 건강해지는 배양토입니다. 이 아이 세포 조직을 튼튼하게 해주고 또 추관을 튼튼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심었고요. 좀 보이나요? 안 보였네요. 네, 이렇게. 스타마크가 아주 빨갛게 물이 들면 진짜 이쁘더라고요. 무근아이는. 하고요. 마사로
중간 마사입니다. 옥토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얘는 천우엽 변경인데요. 요렇게. 지금 강몸인데, 여기 이 화분에 심으면 될 것 같아요. 요렇게. 예, 요렇게. 싹 모아가지고, 예, 강몸입니다. 다 이렇게 강몸인데, 여기다 이렇게 딱 심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흙을 일단 채우고, 제가 쓰는 흙을 조금 깔고, 간엽 심으려고 상토를 많이 쓴 흙입니다.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넣고, 넣어주고, 흙을 다 채워주면 되겠죠? 뿌리가 아주, 뭐죠? 이게 목대가 아주 튼실해요. 목대가 아주 튼실해서, 너무 이뻐요. 밑에 잎들은 다 따주는 게 좋죠. 예, 밑에 잎들은 다 따주는 게 좋아요. 어머. 너무 이쁜데요. 이런 아이를 키우질 안 해가지고요. 한 번 더. 저는 이제 주로 이제 처음에는 국민이를 키웠는데요. 어느 순간에 또 창에 빠져가지고 창만 계속 그냥 국민이는 쳐다도 안 보고, 예, 그렇게 하다가 이제 요즘엔 또 창을 쳐다도 안 보죠. 국민님만 또 쳐다봅니다. 네. 돌고 도는 것 같아요. 아주 인기가 돌고 도는 것 같습니다. 망치로 좀 한번 때릴게요. 이렇게 하고 이제 복토를 하면 되죠.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간단하죠? 국물 반대리를 한번 심어 볼게요. 이 화분에 심으면 될까요? 조금 화분이 적당하지는 않기는 한데요. 예, 화분이 없어요. 여기 요 아이를 여기다 살짝 이렇게 좀 깊이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이렇게 좀 팔 벌리고 있는 아이는 좀 제가 싫어해가지고요. 예. 이제 방울토로 할게요. 방울토는 매주 금요일하고 일요일날 오후 4시에 실시간 방송을 합니다. 예. 오후 4시여도요, 한 조금 늦게 출발을 하더라고요. 한 5시쯤? 예,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예, 늦게라도 들어가시면, 예, 좀 오랫동안 하시더라고요. 예, 실방을 오랫동안 합니다. 예, 오랫동안 하니까 들어가셔서 여러분들하고 소통도 하고요. 다육이도 판매를 하고, 또, 화분도 판매합니다. 화분도. 화분은 애운분을 많이 판매합니다. 애운분. 예, 애운분도 아주 엄청 신상들.
새로 나온 아이들, 잘 없는 아이들, 귀한 아이들을 거기서 판매합니다. 한번 들어가셔서 구경도 하시고 소통도 하시고 방울토도 한번 구매해서 사용해 보시고. 네. 괜찮죠? 이쁘죠? 오, 괜찮은데요? 예, 네, 싹 이렇게 분갈이. 네, 중간 마사로 복도 하고요. 중간 마사로 복도를 하고 이렇게 복도를 해서 꽃이 계속 피고지고 한다는데요. 네, 하얀 꽃이 이쁘죠? 오, 되게 이뻐요, 하얀 꽃이. 아, 잎이 떨어졌어요, 바람에 날려서. 네, 이렇게 해서, 네, 바유기 사랑에서 엄청 착하게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예, 네, 구매도 하시고, 구경도 하시고.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분갈 했고요. 제가 정리하고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분갈이 마쳤습니다. 네, 방울토를 가지고 분갈이 했고요. 이렇게 선호엽 변경 강몸이어도 이렇게 모아서 심으니까요 이쁘죠. 네, 싹 이렇게 잘 묵은 아이라서요. 이렇게 좀 우짤하긴 했어요. 간격이 아주 우짤았죠. 엄청 우짤한 모습은 있는데요. 노랗게 물이 들어서 이뻐요. 네, 밑에 잎들은 제가 좀 따줬습니다. 너무 칠렐레한 아이들. 네, 이렇게 밑에 잎들은 이렇게 따줘가지고 위에만 남기고 이렇게 따줍니다. 네, 이렇게 밑에 잎들은 좀 따주고요. 심었고, 네, 요 아이는 스타마크 철화죠. 네, 스타마크 철화를 하나 데리고 와서 이렇게 심었고요. 네, 요 반대리 이렇게 심었습니다. 반대리. 네, 반대리를 이렇게 심었고, 꽃이 지금 이렇게 꽃잎이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분갈이 마쳤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